네,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보내주신 에어컨 PCB 기판입니다. 네, 밑면이고요. 잠시 한번 저는 네, 수리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휴지는 이쪽에 있고요. 쪽쪽쪽쪽 해서 여기 프리사이드 해서 여기에 전원 공급돼서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을 잠시 저는 수리에 빨리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불량난 부품들을 시작을 하고 네, 전기를 꽂아서 동작 상태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전압은 나오는지 네, 전기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이어서 일을 하는지 이쪽에 파형을 관측해 보도록 하면 아 여기 전기를 안 꽂았네. 아, 죄송합니다. 다시 전기를 여기다 꽂아야죠. 꽂고 다시 한번 꽂아봅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지 파형을 좀 관측해 보면 네, 힘차게 일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출력 파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노즈가 있는지 또는 맥류가 뜨는지 좀 살펴보고. 네, 중단 전압은 이쪽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조심스럽게 옆에 핀안 닿도록 찍어보면 이렇게. 이거를 테스트기 모드로 바꿔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쪽이 전압이 여기다 12V. 네, 그리고 여기가 5V가 되겠습니다. 네, 안정되게 잘 나오죠. 이제 나머지 연결 안전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같은 제품을 보내실 때는 꼭 고장 증상, 네, 그리고 연락처 같이 메모해서 보내주시면 동작되는 내용 간략하게 찍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니까 고장 증상하고 메모지 해서 연락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